네. 메가 스터디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가 스터디가 오늘 22.22% 뭐 상당 부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 메가 스터디가 상당히 올랐는데, 요거 차트로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관련 업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산업재 특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상관없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메가스터디가 제가 뭐 어렸을 때 거예요. 제가 그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온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이 업체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출처 자체가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중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메가 MD, 뭐, 그쵸. 그리고 메가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됐는 부분이죠. 보면 학원 강의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매출처가 잡혀 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어차피 뭐 학원 강의, 온라인 강의 이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매출에서 대부분 90% 가까이가 여기에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앞서서 제가 그 뭡니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 사교육 시장이 죽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우리나라 교육 구조입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대입이 지금 수시가 75%, 그 정시가 25%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시 안에는 엄청나게 많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그거 말고 뭐 대부분 다 정시였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 수시 안에도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있고 학생부 종합 성적이 있고, 뭐 아까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뭐 6, 7개 되더라고요. 학교마다 또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사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뭡니까? 학생들이 맞춰가지고 상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물론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보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 아, 진짜 저렇게 사실성 없는 드라마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너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사교육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현재 커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사교육 시장을 잡는 것보다는 또다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런 사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더또 빠르게 또 접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죽기는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빠져내려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결국에는 예전에는 메가 스터디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뭐랄까요, 교육들이, 사교육이 대표적인 기업이었다면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학원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겼고, 또 온라인 강의 업체들도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록적입니다. 2004년도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7,140원으로 시작돼서, 지금 5년, 6년, 7년, 뭐 3년 동안 주가가 거의 지금 12만 4천 원 정도 올라갔으면 7만 원이 100%잖아요.
1000%잖아요. 근데 거의 뭐 1600% 가까이가 올랐죠. 상당히 뭐 기록적으로 올랐고, 주가는 그에 따른 조정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의 상승 이후, 뭐랄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이제 조정이죠. 조정이 들어오고 지금 반등 났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좀 자세하게 파동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가는 여기 요 자리를 보면 되겠죠. 114502. 거기에 빠졌던 종가 정도로 뭐 4535. 뭐 그러면 88,000에서 72,000원 정도 되죠. 88,000원. 그쵸? 72,000원.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이 조정 파동 자체가 성립된다는 거죠. 하락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타났다. 이거 한 1봉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꼭지니까 여기로 할게요. 124027. 거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게 3602, 36200. 그러니까 7만원에서 9만원 요 사이인데요. 결국 요 자리, 요 자리까지는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죠? 물론 여기서 조금 부족했지만 여기까지는 조정 파동이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하나의 이 파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것이 여기서 반등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가로 이제 빠져서 내려오는데, 꾸준하게 이제 여기서 지켜주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 반등이 이미 파동 안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조정 파동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제 빠지잖아요. 빠져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요 자리 보이시죠? 급락 후에 첫,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자리가 발생합니다. 주가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하락하다가, 그래, 탁 터지죠. 요런 자리,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또 거래량 한번 또 터지는데, 기업 합병 분할이 되면서 또 터졌다, 그죠? 요런 자리. 그럼 12,000원 자리하고 2700원인데, 자, 이 12,000원 자리에서, 자, 보세요. 요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반등 죽였다가 다시 한번 쳐주고, 그죠? 그럼 요 자리, 지금 12,000원 밑으로는 과매도가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12,000원 밑에서 다시 또 땅땅 보이시나요? 여기. 자, 그럼 요거를 1봉으로 돌려서 요 정도 되겠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빠져서 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쭉 죽였다가 지금 딱 오늘 튀었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래량 없이 그래 거의 이제 말라버립니다. 사실 이 이후로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로 여기에서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하루에 진짜 보면 뭐 2천주, 3천주, 만주 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지금 죽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이 더 없죠. 7천주, 6천주, 뭐 1900주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거래가 딱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가는 거죠. 급락구의 첫 양봉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봉으로 딱 보면, 자, 여기 요 두 가지 봉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 터지는데, 이 거래는 고가에 터지는 거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고가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 봉이. 그럼 요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한 요 정도 권역은 지금 저항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처음에 올렸던 요런 봉에 대해서는 거래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또 의미 있는 또 지지가 또 활용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더 1봉으로 돌려보면, 요 봉 한 개를 보더라도 고가에 대해서 요 자리 요런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차익 매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에 대해서는 저가 이런 자리 밑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럼 세력들이
여기 이봉 이후에 한번 쳐올렸던 자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작은 횡보성, 박수권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입니다. 가능하고, 결국엔 이제 얘네들이 1차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있던 이런 2만원대, 19,000, 2만원대까지는 그림 한번 그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도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시장이 이런 사교육에 대한, 교육 관련에 대한 열풍을 순환매 차원에서 좀더 이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쉬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가를 잡는다면 조금 밑에 가격대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